안녕. 고니치와, 올라, 하이. 안녕. 전 지금 풍수박살 라이브를 끝내고 잠깐 연습실에 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풍비박살 라이브를 잘 하고 왔는데, 드디어 한 10회차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방송사고 없이 제 시간에 생방송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진짜.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그게, 그 방송이, 다 이제 스태프분,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순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항상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날 월요일 이 늦은 시간마다 막 세팅해주시고 그러는 거여가지고. 저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약간 저는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뭔가 케이팝 이런 거 관련돼서 할 때, 저를 많이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케이팝 관련돼서 할 때. 저를 불러주셔야죠. 케이팝 하면 또 저를 빼먹을 수 없는데. 제가 진짜 케이팝밖에 안 듣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액땜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됐을 때 제가 그 31이라고, 31일에서 1일 넘어갈 때, 아이고, 또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왔고, 지금. 넘어갈 때, 주희랑, 넨시랑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셋이, 그러니까 둘이 먼저 해산물을 먹고 있었어요. 딱새우랑 굴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남은 굴을 먹었거든요. 딱 근데 그 다음날 지나고, 그 다음날 되는 새벽에 셋이 동시에 탈이 난 거예요. 다들 그 다음에 먹은 거는 떡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그 다음 새벽에 바로 다 탈이 난 거야, 셋 다. 똑같이. 이게 셋이 공통적으로 먹은 게 새벽에 굴 먹은 것 때문에 탈이 난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굴 조심하세요. 전 원래 석화를 못 먹던 사람인데, 작년에 석화를 처음 먹기 시작했거든요, 굴을. 근데 전 원래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어봤다가 넨시네 집에 있길래 또 쿨이다 하고 먹었 딱세개 먹었는데,
3명이서 동시에 탈이 나는 바람에 셋이 엄청 고생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네, 약 먹고 죽 먹고 하루 푹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머리색을 왜 바꿨냐고요? My hair color? 왜냐면 그러니까 빨간색을 진짜 엄청 짧게 하긴 했어요. 한 미비 찍을 때부터 했으니까 언제였지? 딱딱 진짜 두 달 했나? 한 두 달 했죠. 빨간 머리를 저 너무너무 아쉽긴 한데 왜냐면 그 머리를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진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너무 막 핏물처럼 나오고 계속 염색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를 뗐는데 머리가 되게 별로 안 상했어요. 너무 다행인 게.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이것도 어둡게 덮은 게 아니고 일단 빨간기를 좀 빼야 돼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머리색이 있는데 일단 빨간기를 좀 빼야 돼서 네 해놓은 거고 계속 머리 색깔이 조금씩 바뀔 예정입니다. 이 머리색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는. 오늘은 노래를 좀 부르다가 뭔가 댄스 커버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때도 얼마 전에 왔을 때도 완전 갑자기 필 받아갖고 그냥 백도 한번 추고 간 거였는데 뭔가 요즘 할 게 있나? 댄스 커버? 노래 추천? 이거 입술색이요? 아까 아이니 거 발랐는데 지금 좀 많이 없어졌는데 모르겠어요 뭔지. 아이니 거 발라서 노래 추천. 노래? 나 뭐 듣지? 여기 옆에 악보가 있네요. 제 거 아니에요. It's not mine, but 추천.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좋죠.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표정조차 없는 결국에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이제 키 내리기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아 진짜 풍비옥살 하고 오면 한 시간 동안 제가 떠들다 오잖아요. 그래서 목이 항상 잠기는 것 같아. 올해는 저는 버킷리스트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걸 적었어요. 해외 나가기를 한번 적어봤어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버킷리스트니까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될까 싶어가지고 적어놓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적어놓는다 봤는데 해외 공연 가기, 해외 여행 가기 이런 게 올해 말쯤에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적어보았고 또 뭐 적었지?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적었고 또 활동 관련한 거 적은 것 같고 뭐 적었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올해 뭐 적었는지 저 머리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미 생각해둔 머리가 있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산발이야. 숙대 머리인데? 전 이미 제가 하려고 생각해둔 머리가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전 바로 이렇게 어두운 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거쳐가는 단계일 뿐 어두운 머리로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곱슬에다가 엄청 머리가 엄청 잘 뻗쳐요. 곱슬이라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오늘은 집에서 직접 샤브샤브를 해 먹었어요. 갑자기 샤브샤브를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젯밤까지는 제가 음식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트 가서 고기랑 야채랑 사서 그 국물은 그냥 쯔유 까트옵시 그 국물 이렇게 연하게 타가지고 거기다 먹고 칼국수도 먹고 샤브샤브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교회대 지금과 샤브샤브 죽구테 다베 맛있다. 안녕. 뭔가 이거 끝나면 항상 배고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니 여러분 요즘 저 딱히 막 엄청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막 배부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뭔가 배가 안 고파요 별로. 근데 먹으면 막상 배부름도 못 느끼겠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살은 찌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거야. 요즘에 진짜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롤을 계속 한 것 같고 사실 유희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스포춘으로 원딜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CS를 너무 못 먹는 거예요. CS 먹는 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미포로 서폿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미포로 서폿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걸? 생각했어요. 서폿은 CS 안 먹고 서포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미포로 서포트하면 뭔가 잘할 것 같은 거지. 근데 일단 유미 서포트가 미포로 원딜을 하고 있어요. 저 어제 하다가 칭찬받았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 욕먹으면서 하고 다니지 않아요, 롤을. 제가 저 유미 숙련도 6이나 찍었다고요. 아니, 저 심지어 생일 때 스킨도 선물 받아가지고 저 마법 사관학교 유미라고요. 근데 전 약간 원래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선물해준 친구 너무 고맙고
약간 스킨 있고 숙련도 6이면 되게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유미 장인이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난 아니에요? 그냥 유미가 딱 그 상대팀에 그냥 유미가 있어. 그러면 아, 뭐 유미네 이럴 수 있지만 숙련도 6인 사람에 막 전투 사관학고 학교 유미야. 그러면 헉, 저 유미 좀 꽤 하나 보네. 조금 무섭구만. 이렇지 않나요? 그걸 바로 노린 거죠. 여기 진짜 연습실 엄청 큰 모니터가 있어요. 볼래요? 대박 큰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악보를 띄워놓고 피아노를 쳤었는데 전 근데 진짜 피아노 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피아노 소리보다 손톱 소리가 더 크게 나요. 근데 이거를 누가 연습한 거지?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을 이 높은 것을 벌써 1월 5일이네요 이번에는 진짜 올해는 1월이 된 것 같은 느낌이 1월 1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새해다 새해를 맞이했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를 것 없는 것 같고 아 그거 있었다.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노래 커버 영상 올리기도 있었어요. 뭔가 작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짧게 브이로그에 쳐서 올렸던 상사병도 그렇고 그냥 뭔가 짧게 해서라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해서 올해는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올해는 뭔가 네,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해봐야죠. 벌써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도 있고 풍기워크들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좋은 게 또 떠나가면 더 좋은 게 오겠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굿밤 하시길 바랄게요. 굿나잇. 전 연습하다가 집 가서 또 볼을 하다 자겠죠.